주먹이 안 나오잖아. 주먹을 내면 맞을 거 같아. 응? 뭐 주먹을 내려가고 강제 주먹을 못 넣게 만들어야지. 강제 주먹으로 가드로 막으려면 주먹이 잘 나오잖아. 그래서 버리는 거. 주먹을 딱 보고 빈틈을 보고 때리잖아. 주먹을 때려야지 척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딱 친다는 거지. 그렇게 그러면 방어하고 기다려주고 또 맞아요. 딱 또 때려주고 때려주고 주먹을 해줘야 돼. 체력 잘 안 나면 안 돼. 바로 나와 들어갔다. 지금 가면 뭐야? 그래. 저렇게 저렇게 안 싫었어.
밑에서 다시 밑에 올라가야 돼. 아무리 약속하는 줄 알면 안 돼. 那不够吧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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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那
주먹을 내야지. 그냥 우리 밀어붙이면 안 돼. 제가 하는 건 반칙이요. 주먹이 포인트에서 누가 소리치고 밀어버리면 포인트 진단 맞니? 그 많이 시합이라서 포인트 졌어. 그래. 그래. 히트를 치게 밀어붙여. 보이는 대로 안 일어나. 이게 대도 안 돼. 맞고 맞으면서. 누구나 하지 말고 그래. 그걸 좀 닦아.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딱 포인트로 해서 주먹을 때리고 수수함을 할 생각을 해야 돼.
그냥 이게 아니라. 좋다. 진짜